짱구야 구독? 여러분도 구독? 바지 수선을 하려고 하는데 수선 팁 좀 알려주세요 라는 것들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건 진짜 간단해요. 이거 진짜 간단하고 너무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일단 베스트는 동네 수선집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잘하는 데면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백화점 수선집 있잖아요. 백화점 수선집을 추천드리고요. 1번 백화점 수선집을 가라. 2번 이번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만약에 슬랙스를 수선할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슬랙스 중에서 엄청 핏이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 나는 이 핏을 원해. 그 바지 슬랙스를 똑같이 들고 와요. 똑같이 들고 간 다음에 그 수선하시는 이모한테 지금 이 바지 통 수선할 건데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슬랙스랑 똑같이 핏을 수선해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이 하나 있는데 팁 3번 이거를 한 번만 말하면 안 돼. 기장 같은 것도 지금 내가 지금 기장을 원래 여기까지 치고 싶어요. 여기까지 치고 싶은데 그냥 한 번만 그냥 여기 여기까지 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옷은 잘라버리면 돌이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냥 아줌마가 아이 학생 알았어 가. 이 말 나올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저 이거 여기까지 기장 원하거든요. 여기까지 수선해주세요. 알았죠? 이모 알았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이모한테 이모가 혹시라도 작업량이 많아서 그거 하다가 헷갈려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 말해야 돼. 계속 그렇게 하면은 실패는 웬만하면 안 해요. 요 정도로 슬랙스 같은 거 수선할 때 팁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핏의 바지라던가 슬랙스를 가져가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은 진짜 실패는 없어.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해드릴게. 슬랙스 같은 경우는 밑단 수선할 때 하나 알아둬야 돼요. 어떤 게 있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한데 이거 보시면 그냥 박음질 했죠. 자세히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슬랙스 밑단을 그냥 자른 다음에 접어서 그냥 다리 그 뭐냐 재봉틀로 박음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싼 티가 나요. 진짜 싼 티가 나. 그냥 뭐 발렌시아가 슬랙스던 뭐 어떤 슬랙스건 몇십만원짜리 슬랙스건 이런식으로 그냥 밑단 마감을 해버리는 순간 그냥 싼티가 바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거 장력을 잘못 맞추면 주름도 생겨요. 주름도 생기기 때문에 아줌마한테 이거 무조건 부탁하세요. 이거 기지바지 그냥 정장바지 뜨는 것처럼 한땀 한땀 떠주세요. 시침 떠주 시침질 해주세요. 그냥 떠달라고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박음질 말고 한 손으로 떠서 떠서 밑단 수선해주세요 라고 꼭 말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달라요. 진짜 티가 검정색인데도 티가 엄청나요. 제법 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요. 밑단 이렇게 박음질된 거 티가 진짜 많이 나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코디를 엄청 깔끔하게 잘 입었다? 뭐 미니멀 룩으로 진짜 딱 떨어지게 코디를 잘했어. 근데 밑단에서 이런 식으로 딱 그냥 박음질한 게 티가 나버리는 순간 되게 싼 티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왕 여러분 돈 주고 하는 거 예쁘게 잘 나오게 수선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단은 떠서 해달라고 하면 돼. 한땀 떠서 수선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브이로그로도 집에서 밑단 뜨는 방법을 알려드리기로 할 테니까 영상은 올라와요. 아무튼 요 정도로만 보시면 슬랙스 수선하는데 뭐 바지 밑단이라던가 슬랙스 밑단이라던가 통수선하는데 실패는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거 밑단 말할 때도 한 번만 말하면 안 돼. 한 번만 말하면 그냥 박아놓는단 말이야. 왜 박으면 안 되냐면 지금 이런 거는 슬랙스 같은 원단은 울원단이면은 박으면 구멍나요. 구멍나서 복구가 안 되는 원단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떠달라고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그냥 박으면 안 돼요. 진짜 세 번씩 말하세요. 세 번씩 최소 세 번씩 이거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세 번씩 말하고 밑단 그 통도 이런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세 번씩 말해. 아무튼 그렇습니다.